우리 그 어느 분이 댓글을 하나 남겨주신 것 중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염상훈 저자님을 좀 아시는 분 같아요. 아, 채권의 고수시라고 뭐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아닌가요? 모르시는 분이라니까요. 저는 그냥 채권 쪽에 오래 있었죠. 뭐 제가 처음 일하고 애널리스트 7년, 그다음에 채권 영업 쪽 4년 해가지고 11년을 있었으니까 11년 가지고 고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게 막 엄청나게 긴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의 경력의 대부분은 채권 쪽에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채권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채권 투자는 안전한 투자인가요? 이거는 아니죠, 일단. 왜냐면 채권은 누군가 돈을 빌린 사람이 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생기는 게 채권이잖아요. 우리가 채권을 완전 유가증권에 한정시키면 조금 더 의미가 좁아지긴 하지만 돈을 빌리고 빌려주면 그것만으로도 바로 채권이 생기는 거죠.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요, 채권이라는 말 자체는. 그럼 채권은 안전하냐? 그건 빌린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채권은 대부분 안전한 애들이 빌린 경우가 많죠. 일단 국가가 빌린 채권이 우리나라의 전체 채권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실제 이렇게 채권 시장, 우리가 기관들이 거래하는 회사채 시장, 이런 쪽에서는 발행을 하기 위해서만이라도 대부분 신용도가 안 좋은 애들은 아예 발행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용도가 안 좋으면은 3호사채를 발행하는 거고, 아니면은 뭔가 옵션이 붙은 걸 발행하죠. 전환사채, 그러니까 C비나 아니면 BW, 이렇게 뭔가 당근을 주지 않으면 발행이 안 되는 친구들. 그러니까 채권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완전 다 다른 거고, 누가 발행을 했느냐, 누가 빌렸느냐에 따라서 안전이라는 거는 그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제 국채를 안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채를 위주로 매입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투자를. 국채는 완전 안전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죠? 그 브라질이나 무슨 터키나 이런 쪽도 그 나라의 그 국채를 말씀하신 네,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그 나라에서 발행하는 그 나라 로컬 통화 채권을 의미를 한 거고요. 그 나라에서 아무래도 경제가 좀 어렵고 후진국들은 달러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네 로컬 통화 채권은 이제 뭐 수요도 없고 애매하고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런 걸 발행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나라 현지 통화 채권을 의미하는 거고, 그거 자체는 절대 부도는 안 납니다. 현지 통화니까 현지 통화. 발권력이 있거나 영원히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있으니까 그건 안 망하지만 환율에서 망가지는 거죠. 그냥 그 나라의 통화 자체는 상환이 되지만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옛날에 짐바브웨 이런 것처럼 그렇죠. 인플레이션율이 막 10만 프로 이렇게 가면은 통화는 그냥 똥값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죠? 채권 가격은 우리가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채권 가격은 어떻게 변하느냐? 일단 금리가 하락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채권을 실제로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은 채권 가격 변화에 따라서 큰 돈을 벌기도 하고 큰 돈을 잃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거래하니까 100억입니다. 100억짜리니까 단 수익률이 1%만 움직여도 1억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근데 그 100억짜리 채권을 하나만 사진 않고 또막 몇십 개씩, 몇천 개씩, 몇십 개, 몇백 개씩 사니까 뭐 운영하는 규모가 뭐 몇천억, 조, 막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말 1%만 움직여도 엄청난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거냐면, 채권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1년짜리를 가입을 합니다. 만 원을 주고서. 근데 이자가 5%예요. 5%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일 갑자기 그 은행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왕창 인하했던 어떤 일이 발생해가지고 갑자기 1년짜리 정기예금을 2%로 확 낮춥니다. 그러면 어제 제가 가입한 5%짜리 예금은 저는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하루만 늦게 가입했으면 2%짜리 예금을 가입할 뻔했어요. 근데 전 5%짜리 예금을 가입을 했잖아요. 그럼 전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 기분 좋은 거를 가격화 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기분 좋지 않을 거거든요. 제가 이 예금 어디다 갖다 팔면은 그 기분 좋음을 현실화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은, 만 원에 가입한 이 예금을 제가 제 친구한테 팔려고 갑니다. 이만 원짜리 예금은 1년 뒤에 이자가 5%니까 500원이 나올 거예요. 이 친구는 은행 가면은 만원 주고 가입하면 1년 뒤에 200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이 친구한테, 야, 내 예금은 1년 뒤에 500원이 나와. 그러니까 너내 거를 그러면은 만원 주고 내가 팔면 내가 너무 손해가 크잖아. 내가 지금은 200원밖에 안 주는 세상이니까. 그럼 내가 내 거를 한 250원 정도에 팔게 하고 친구한테 권해 보는 겁니다. 그럼 그 친구는 은행 가면은 만원 가입해서 만 2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제 예금을 저한테 사가면은 만 250원에 사가서 나중에 만 500원을 받는 거죠. 250원의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정확히 얘기하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50원에 가까운 이익을 은행에 안 가고 저한테 제 예금을 사는 걸로 인해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걸 사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저는 하루 만에 만 원짜리 예금을 가지고 만 250원에 팔아먹는 셈이 된 거예요. 2.5%의 수익을 올린 거죠. 거의 3%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시장이 아주 그 차익거래,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이게 채권입니다. 네. 예금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예금을 채권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미래에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금리가 떨어지면은 어제보다 오늘이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면은 채권 가격이 오른다라는 말들을 한 거고,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거를 뒤집으면 똑같잖아요. 오늘 2%짜리 정기예금을 팔고 있었는데 내일 5%짜리 정기예금을 판다? 저는 완전 손해본 거예요. 이 완전 손해본 게 진짜 기분이 나빠서 손절을 딱 해버리려고 하면은 저는 이 만원짜리 정기예금을 제 친구한테 팔 때는 뭐 9,700원 이런 식으로 팔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만약에 이제 제가 어떤 이제 예금이나 적금을 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 원, 5%짜리 예금에 들었어요. 저, 네. 그러면 뭐 1년 후에 만 500원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건 나는 그 만 원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현재 네. 시점에서는. 맞습니다. 그럼 채권을 만 원짜리를 산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만 원짜리를 지금 집어넣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네. 나중에 이제 5% 네. 수익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표체의 구조면은 그렇게 돌아오겠죠. 그걸 이표체라고 하나 보죠. 네, 이자가 나오는 채권들은 이제 이자가 있으니까 이표체라고 그러고, 아니면은 뭐 할인채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만원 원금을 받으니까 오늘 그냥 뭐 9,700원에 산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할인채가 될 거고, 근데 우리가 그냥 가장 일반적인 채권의 형태는 정해진 기간마다 이자가 나오는 채권, 그거는 이표체라고 합니다. 아, 이게 이제 주로 거래가 되는 채권인 네, 거죠? 그렇죠. 국채든 뭐 일반적인 회사채든 뭐 할인채라든가 지금 이야기하신 거는 좀 특수한 것들이고 네, 뭐 그런 것들은 만기가 좀 짧은 채권들 중에서 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환채, 만기 짧은 채권, 1년 안쪽의 채권들은 그런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 채권 거래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보면 현금 흐름 할인율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게 어떤 건가요? 할인율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중요한 개념이지만 뭔가 이름이 어렵다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할인율, 수익률, 금리, 이자율,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다 똑같은 금리일 뿐입니다.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그게 어떨 때는 이자율이 되는 거고, 뭐 대출 금리가 되는 거고, 수익률이 되는 거고, 할인율이 되는 건데, 우리 이런 거예요. 할인율은 어떤 개념으로 보셔야 되냐면은 이 세상 모든 물건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잣대입니다. 걔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역시 또 예를 드는 게 제일 부동산이 편하니까, 뭐 제가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매달 뭐 50만 원의 월세가 나와요. 그럼 1년에 600만 원의 그 저한테 현금 흐름을 발생시켜주는 그런 자산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오피스텔이 20년 동안 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오피스텔이 지금 얼마일까요? 라는 거에 답을 주려면은 할인율이 있어야 돼요. 그 할인율이 없으면 이 오피스텔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 매년 600만 원의 이익을 갖다 주는 오피스텔이에요. 이 600만 원이 제가 오늘 당장 600만 원과 1년 뒤에 600만 원의 값어치는 분명 달라야 되잖아요. 당연히 오늘의 600만 원이 1년 뒤에 600만 원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1년 뒤에 600만 원과 오늘의 600만 원의 가치를 동일하게 만들려면은 이 1년 뒤에 이 돈이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예를 들면 뭐 600만 원 대 630만 원 이렇게 한번 놓고서 저한테 누가 야 너 1년 뒤에 630만 원 받을래? 오늘 600만 원 받을래? 고민을 시작해 보는 거죠. 그게 오케이가 되는 어떤 수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 나 그 금리면 할게. 그러니까 그 정도 수익률이면 할게. 600만 원과 630만 원의 차이는 5%죠 그게 또. 네. 네. 제가 5%에 오케이를 한다는 얘기는 저의 할인율이 5%라는 얘기예요. 나는 매년 5% 정도의 수익이 있는 거면은 나의 기회비용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가서 600만원씩 매년 떨어지는 거니까 저의 그 기회비용, 저의 할인율을 5%라고 제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1년차 600만원을 저의 할인율인 5%, 1.05로 나누면 됩니다.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되지만 어쨌든 저의 그 할인율만큼, 제가 생각하는 저의 합당한 금리만큼으로 이 미래의 현금 흐름들을 할인을 해오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그 20년치를 다 현재 가치화 시켜서, 왜냐하면 또 1년 뒤에 600만원과 20년 뒤에 600만원의 가치는 또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현재 가치가 엄청 작을 거예요. 당연히 대표님 생각에도 그렇게 느끼실 그렇죠. 거잖아요. 뭐 1년 뒤에
1년 뒤에 600만 원 받을래? 20년 뒤에 500만 원 받을래? 어떤 거 받으실 거예요? 지금 600만 원 받아요. 그렇죠. 무조건 지금 1년 뒤에 500이 아니죠. 바꿔서 얘기해야 되네요. 지금 500만 원 받을래? 20년 뒤에 600만 원 받을래? 지금 500 그게 예,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먼 미래의 돈의 가치는 낮아집니다. 그 낮아지는 이유가 그냥 심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자기 할인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할인율에 따라서 이 현재 가치화 시키는 그 현재 가치가 정해지는 거고 그 20년치의 모든 현금을 모아서 현재 가치화 시킨 거의 총합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오피스텔의 가격이 될 거예요. 이 오피스텔을 주식으로 바꾸면은 얘네들이 다 배당금으로 변신하는 거고요. 그 모든 것들,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자산들은 미래에 어떤 효용가치가 있을 거고 그거를 현재 가치를 다 땡겨와가지고 총합을 만들면 그게 그 물건의 가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율은 중요한 거고 이 할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래의 돈의 값어치는 더 낮아지겠죠. 제가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는 얘기니까 오늘의 100만원은 20년 뒤에 500만원과 같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눈높이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할인율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래의 돈의 가치가 현재와 큰 차이가 안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 무조건 수익률이 10% 나야지 그럼 안 그러면 나 안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지금은 1년에 2%만 나와도 난 괜찮은데 이러면은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가 큰 차이가 안 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율이 낮아지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지금의 저금리 현상이 쭉 나타났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배당주 가격이 오른다라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돼요. 할인율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네. 이렇게 좀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근의 금리 뒤에 장기 금리가 높아야 되는데 그쵸. 이게 더 낮은 경우는 네. 뒤에 훗날의 경기를 아주 어렵게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또 방금 전 얘기랑 또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1년 정기 예금의 금리보다 5년짜리 예금의 금리가 더 높아야 사람들은 이걸 가입할 거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내 돈이 5년이나 묶이는 거에 대해서 난 뭔가 보상을 받고자 할 거예요. 이자가 있어야죠. 네, 그거 뭔가 더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게 정상입니다. 자신의 기회비용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뚫고 내려갔다는 얘기는 장기 금리는 내가 5년짜리랑 놓고 비교하면은 5년 예금 금리는 1년짜리 예금 금리를 5번 가입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저의 5년 동안 돈이 묶이는 거에 대한 리스크 정도를 반영해서 형성이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1년짜리 내가 5번 가입할 걸로 생각을 해보고 있으니까 올해보다 내년 금리가 낮을 거고 내년보다 내후년 금리가 더 낮을 것 같이 제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년짜리 예금 금리가 현재 1년짜리 금리보다 좀 낮아도 5년짜리 예금 가입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앞으로 내가 1년짜리 예금 금리는 계속 낮아질 것 같으니까요. 그 얘기인즉슨 이게 현실화되려면은 금리가 진짜 낮아져야 되고 낮아진 금리는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경제가 안 좋고 물가가 안 오르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겠죠. 그걸 예상을 반영을 시켜놓고 보면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장단기 금리 역전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든 어떻게 예상을 하든 암튼 금리가 지금보다 미래에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아 라는 예상을 반영시킨 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경기 침체의 신호냐? 그거는 경기 침체 신호라기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예상을 반영한 거고요. 그것과 우리가 과거에 뭐 리먼 브라더스 파산, IMF 시기 이런 극단적인 위기는 전혀 별개는 별개입니다. 저성장과 위기는 다른 얘기인 거죠. 저성장은 계속 할 수도 있어요. 성장률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러나 리먼, IMF같이 위기가 꽝 터지는 거는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어떤 출연자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으로 경제 위기의 징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고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금리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지 않으면 장단기 금리 역전돼도 의미 없다. 네. 예. 그리고 금리가 오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에서는 누군가 감기를 달고 살 수는 있지만 잘 안 죽어요. 이자 비용이 낮으니까요. 근데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저성장을 갈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위기는 신용금리가 급등하면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항상 위기가 터지려면은 무조건 상황은 이거예요. 서로 대출을 다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나 돈이 없어 죽겠는데 자꾸 내가 돈 빌려준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돈 내놔. 돈 내놔를 해야 그게 진짜 위기라는 거죠.
그거 말고는 다 감기다. 정말 딜해버리지. 돈 내놔 상황이 발생해서 서로 다 대출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받으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야 돼요. 그럼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붕괴하기 시작하는 거고. 딜해버리지 없이 그 위기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